공룡 대박이 유치원 동화. 나도 갈래. 대발아, 일어나야지. 해님이 따뜻하게 창을 비추는 아침. 엄마가 다정하게 대발이를 깨워요. 엄마, 조금만 더 잘래요. 잠이 많은 대발이가 이불을 돌돌 말며 말해요.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대발아, 일어나야지. 유치원 가려면 일어나야 해. 맞다! 대발이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요. 오늘은 대발이가 유치원에 처음 가는 날이에요. 대발이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그럼 이제 세수할까? 엄마가 화장실 앞에서 대발이에게 말해요. 안 씻으면 안 돼요? 씻는 걸 좋아하지 않는 대발이가 눈을 비비며 말해요. 자, 세수하자.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텐데 깨끗하게 하고 가야지. 맞다! 대발이가 후다닥 화장실로 달려가요. 유치원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대발이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아프! 아프! 깨끗이 씻어야지! 아유, 잘한다, 대발이. 부릉부릉! 자, 이제 밥 먹어야지. 식탁에 앉은 엄마가 대발이에게 말해요. 배 안 고파요. 대발이는 밥 먹을 생각이 없나 봐요. 배 안 고픈데. 밥을 안 먹으면 유치원 가서 배고플 텐데. 그럼 안 되죠. 대발이가 식탁에 후다닥 앉아요. 잘 먹어야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 수 있죠. 대발이의 가슴이 쿵덕쿵덕 뛰어요. 잘 먹을 거야. 대발아, 이제 엄마랑 유치원 갈까? 텔레비전을 보는 대발이에게 엄마가 손을 내밀어요. 네, 지금요. 대발이는 텔레비전을 좀 더 보고 싶어요. 이제 유치원에 가기로 약속한 시간이야. 텔레비전 더 보고 싶은데. 자, 이제 나가자. 유치원에 가는 길. 자, 유치원 가자. 아, 다 왔다. 대발이의 발걸음이 무거워요. 대발이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요. 유치원에 엄마가 없는 것도 겁이 나죠. 엄마, 나 유치원 안 가면 안 돼요? 시무룩한 대발이가 우물우물 말해요. 엄마, 가기 싫어요. 우리 대발이 유치원이 처음이라 겁이 나는구나. 네. 엄마가 대발이를 안고 토닥여요. 엄마도 그럴 것 같아. 처음이니까. 정말요? 우리 대발이.
엄마도 대바리처럼 처음 하는 건 겁이 나. 그래도 한번 해보면 다음에는 덜 떨리지. 엄마의 말에 대바리는 조금 힘이 나요. 여전히 떨리고 겁이 나지만 씩씩하게 말해요. 아, 저도 유치원에 갈래요.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대바라, 잘 다녀와.